거란의 건국과 멸망칠, 송의 침공. 5대의 혼란을 끝내고 중국을 통일한 송은 북조에는 요의 우호적이었지만 송태종대부터 연운 16주를 되찾기 위해 2차에 걸친 국보를 단행했다. 979년 요 경종 때의 송의 침공을 받은 북한을 구원하기 위해 대군을 파병한 요는 백마령 전투에서 대부분의 병력과 지휘관을 잃는 건국 이래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기세가 오른 송의 1차 북벌군은 하죽지세로 밀고 들어와 연운 16주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남경까지 포위하는 데 이른다. 이에 맞서 요는 침착하게 보급로 차단과 유인 전술을 사용해 송군을 지치게 만드는 한편 주력군으로 각개격파하는 식으로 북벌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심지어 고량화 전투 때는 수만의 송군을 익사시키고 목을 베었으며 총수인 태종이 당나귀가 끄는 마차를 타고 도망치게 만들 정도의 굴욕적인 참패를 안겼다. 요 경종은 송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전투 중 화살을 맞아 상처를 입었다. 상처를 입었음에도 사냥에 몰두해 요 나라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어지던 중 결국 사냥 후 귀환 중에 향년 35세의 나이에 사망하였다. 이후 6대 성종 야율 융서가 즉위한다.